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을 쉽게 설명드리는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배관 피팅류들 중 엘보우의 두 종류가 있는데요. 롱 레이디어스와 쇼트 레이디어스의 차이점이 뭔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엘보우에는 롱 레이디어스와 쇼트 레이디어스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시공도면에 표시된 BOM의 엘보 부분을 보시면 SR이라고 표기된 것이 바로 쇼트 레이디어스의 약자랍니다. 그럼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사이즈가 동일한 두 개의 엘보우가 있는데요. 왼쪽이 롱 레이디어스이고 오른쪽이 쇼트 레이디어스입니다. 정확한 디멘션을 포함한 스펙은 아스메 B16.9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트 레이디어스 먼저 설명드리면 배관 사이즈인 외경과 곡률 반경 A가 동일한 것이 쇼트 레이디어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와는 달리 곡률 반경이 배관 사이즈인 외경의 1.5배가 되는 것을 롱 레이디어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아스메 B16.9를 보시면 쇼트 레이디어스 곡률 반경인 A의 1.5배를 하면 롱 레이디어스의 곡률 반경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두 가지의 종류로 사용을 할까? 라고 궁금해지실 텐데요. 배관 설계를 하시다 보면 곡률 반경이 큼으로 인해서 주변 장치나 기존 배관 등에 간섭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이즈의 엘보우라고 하더라도 주변 지장물에 간섭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롱 레이디어스와는 달리 협소한 공간의 설치를 목적으로 이 쇼트 레이디어스 엘보우를 자주 사용한답니다. 어떠셨나요? 그동안 아리송했던 개념이 바로 잡히셨나요? 앞으로도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플랜트 경험을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